산과 맞닿은 평창의 또 다른 풍경. 이곳이 600마직인데요. 이곳이 원래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였다가 야생화를 키우면서 천상의 화원으로 거듭난 곳입니다. 와, 야무 이런 데가 다 있어. 어머, 에델바이스인가요? 알프스 같다, 알프스. SNS 명소로 알려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요. 안개가 깔리자 마치 무대에 드라이 아이스를 깔아놓은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. 원래 이제 경치가 좋은데 지금은 이제 좀 음모가 껴서. 어? 어? 제가 많이 봤었던. 어? 저분! 저분이 저기 계셔요, 저기! 우와! 여기 반다비! 반다비도 있어요. 와, 하이파이브! 야, 어, 여기 또 소호랑도 있네요. 어머, 이거, 어머, 깜짝아! 어머, 이거, 어머, 깜짝아! 움직이는 거예요? 움직이는 거예요? 어머! 다들 기억하시나요? 평창 올림픽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그분, 바로 소호랑입니다.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비결이 있었다면요.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법은 딴스인가요? 어? 왜요? 사실 저희 작가님이십니다. 애쓰셨어요.